언제나처럼 늘 좋아요와 구독, 네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네,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2-1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했던 것은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제주스 이 두 명의 맨시티 공격수였습니다만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인 세르히오 라모스였습니다. 라모스가 일단 동점골 장황에서 가브리엘 제수스 헤딩 슈팅을 막질 못했고요. 굉장히 무기력하게 허용을 했었고 또 결정적으로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상대에게 완전한 주도권을 넘겨주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가장 키플레이어는 결과적으로 세르히오 라모스가 됐습니다. 사실 이번 경기가 관심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과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번 16강 1차전에서 전패를 하느냐였습니다. 첼시 바이에른뮌헨한테 완전히 그 뭐 박살이 났고 토트넘도 라이프치히에게 패배를 했고요. 리버풀도 의외에 또 일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과연 맨체스터 시티까지 패배를 할 것인지 많이 관심 모았었는데 맨시티가 뭐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역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그 아프리카 중계를 하면서 경기 전에 그 주심 그리고 이제 VAR 심판 얘기를 했었어요. 이 두 분의 조합이 굉장히 카드를 많이 주고 엄격합니다. 이라띠 이분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VAR 판독가를 불리는 분인데 러시아 월드컵 때 개막전 결승전 다 했던 분이고 이분이 세리아에서 최근 경기를 했던 걸 보니까 최근 3경기 연속 PK가 나왔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경기에서는 퇴장이 2명 페널티킥을 2개나 줬었습니다. 그리고 오사토 주심 역시도 올 시즌에 그 18경기에서 무려 옐로카드를 113장을 줬고요. 퇴장 4장 또 페널티킥 10개 줬던 이런 기록들이 오늘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그런 경기였습니다. 경기는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아주 느린 템포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가브리엘 제수스를 왼쪽 윙어로 빼서 경기를 운영을 했고요. 막판에 경기 그 교체가 있기 전까지 최전방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사실상 그 폴스나인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가브리엘 제수스가 측면 쪽에 사이드 쪽으로 굉장히 벌려 있으면서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활용하게끔 했었습니다. 스털링도 컨디션이 그렇게 뭐 풀핏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선발로 나오지 못했었고 뭐 자네는 뭐 지금 계속해서 빠져 있고요. 그런 어떤 가브리엘 제수스의 변칙 기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. 물론 그 상황에서 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오늘 전술을 운영을 했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. 전반전에 라인을 굉장히 좀 내렸고요. 특히 미드필드진들도 아주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데르슨 골키퍼도 본인에게 공이 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을 끌었어요. 그러면서 좀 상대의 템포를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오면서 굉장히 느린 그런 전개. 하지만 공격적으로 전환을 할 때는 뭐 굳이 이 잔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기보다는 측면으로 혹은 전방으로 한 번에 넘겨주는 시도를 하면서 좀 역습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맨체스터 시티가 너무 좀 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주요를 했습니다.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렵게 경기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슈팅도 더 많이 경기 내내 했었고 점유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결국 막판에 역전을 일궈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수비 조직이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결국에는 막판에 뭐 치명적인 그런 실수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일단 후반 15분께 이스코의 선제골로 앞서가긴 했지만 33분이죠. 이 제수스에게 헤딩 그 슈팅을 하겠고요. 일단 덕배한테 이렇게 기회를 내주게 되면 어떤 그 재앙이 닥치는지를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몸소 경험을 했을 거예요. 데브라이너의 어떤 그 좋은 볼 투입들이 계속해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막 공격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아껴도 또 스털링을 막판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투입을 했었는데 스털링의 침투에서 결국에 이제 그 페널티킥이 만들어졌고요. 이 페널티킥을 데브라이너가 성공을 시키면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. 라모스의 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차전이기 때문에 2차전 중요하잖아요. 게다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가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라모스의 공백 정말 아주 뼈저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레알 마드리드는 바로 이번 주말에 또 이 바르셀로나하고 엘클라시코가 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늘 경기의 어떤 기세가 중요했었는데 오히려 좀 거꾸로 됐어야 되는데 좀 앞서 나가다가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좀 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물론 뭐 라모스의 퇴장이 경기 막판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
그 홈에서 사실 원정골을 맨시티에게 두 골을 내주고 맨체스터로 돌아간 원정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이거든요. 그래서 막판에 총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모드리치하고 이스코를 빼고 막판에 그 바스케스하고 요비치를 투입을 했거든요. 요비치는 화면에 거의 안 잡혔네요. 네. 이 두 명의 선수를 넣자마자 라모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막판에 정말 총공세를 위해서 투입한 이 선수 교체가 전혀 뭐 무의미하게 돼버린 뭐 그런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. 자,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활약은 당연히 뭐 덕배하고 제주스라고 봐야겠죠. 아구에로가 없이도 오늘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는 더욱더 돋보이는데요. 아구에로가 벤치에 있긴 했습니다. 오늘 아구에로하고 다비드 실바, 스페인 리그의 잔뼈가 굵었던 이 두 선수가 오늘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않은 채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맨체스터 시티는 오늘 교체도 두 장밖에 안 했는데 한 장은 전반전에 라포르트 선수가 부상으로 실려 나가면서 이제 페르난지뉴가 들어온 거고 후반전에 유일한 선수 교체가 이제 스털링을 투입을 한 것인데 스털링 투입 효과가 아주 뭐 컸죠. 투입되자마자 스털링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주스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이제 스털링의 투입이었고요. 그러니까 스털링이 들어가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빠지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맡았었던 폴스9의 역할을 사라지고 이제 그 제주스가 중앙에 들어오면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고 스털링이 왼쪽 측면에서 전형적인 윙어로서 사이드를 풀어먹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. 이 변화가 주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맨시티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반전을 아주 느린 템포로 라인을 낮추면서 미드필드하고 수비 쪽에 어느 정도 중점을 줬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대성공을 거둔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과연 지단 감독이 2차전 어떤 전략과 전술을 들고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나게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라모스의 퇴장 그리고 모드리치도 오늘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옐로카드 누적으로 다음 2차전을 못 나오게 됐습니다. 라모스하고 모드리치 그러니까 중앙 척추라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빠지게 됐다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2차전으로 가는 발걸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과르디올라 감독이 첫 번째 빡빡이 더비에서 네, 승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처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